올라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네. 마음속에는 네. 계속 나 놓지 마 이런 네네네.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도 말로는 정신 차려 하지만 차리지 마 이거죠. 네. 정신 차리지 마. 근데 사실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었던 게 제가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던 시기잖아요. 아버지 임종.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CPR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걸 제가 드라마에서 직접 했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 임종의 모습이 마지막 심폐소생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TV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조금 쇼크를 받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었었기 때문에 이 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그죠. 사실 그 누구나 그 외로울 때 혹은 자기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줄 때 그 손을 탁 잡는 거거든요. 네. 그 멜로 들어보니까 이 가슴이 푸릇한 멜로네. 네. 멜로 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좋아. 우리 주로 애로 근데 나이 차이 생각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가 보지 않았는데 나이가 보지 않았었는데 네. 정신 차리라 뭔데 나이가 있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심장도 뛰고. 오, 그럼. 뭐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남자 대 여자로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나이 차이가. 그래서 좀 두려웠죠, 사실. 그렇죠. 제가 좀 이제 저희가 누나 동생으로 지낼 때 이렇게 연애 상담을 사실은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발등을 찍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네, 저한테 막 누나 나 오늘 누구누구랑 소개팅을 하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요새도 연락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갖고 요새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연애 상담을 네. 해주다가 연인 네. 관계가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어요. 박지윤 씨도 그랬어요. 네. 저는 연애 상담했더니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줬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성명선수한테도 연예인 만나지 말라고 연예인 만나지 마. 내 조 잘해주는 여자를 만나. 제가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 서로 모를 때는 뭔 얘기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재채기랑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빨리 눈치를 챘네요. 저는 혜진 씨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제일 먼저 제가 네. 눈치를 챘어요. 왜냐면 김성은 씨랑 저랑 혜진 씨랑 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성은 씨가 남편이 정조국 선수다 보니까 내가 연예인이어서 내 조를 좀 못해주는 것 같다. 뭐 남편이 너무 힘들다. 축구 선수는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혜진 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성은아 너는 어때? 축구 선수랑 사는 게 너는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왔어. 못생겨. 아줌마의 촉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순간 티 안 내고 있다가 혜진 씨가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성우 씨랑 뭔가 있어. 막 이랬거든요. 내가 너한테 계속 저기 계시네. 헤어지자고 상처를 줬잖아. 헤어지자고 상처를 줬잖아.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야 너 장난해? 뭐 화를 냈을 텐데 근데 너가 나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오히려 내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너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그때 당시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 그 뒤로 내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 또 내가 너를 만나면서 갖는 부담감 때문에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나.